자, 그렇다면 왜 자료가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아직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일단 두 개는 배웠죠?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그 형태에 따라서 통계 분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연구 방법론이 결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형태에 맞춰서. 즉, 통계 분석은 자료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구 방법론을 먼저 정해놓으면, 나는 무슨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정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구해와야 됩니다. 연구조사할 때. 자, 먼저,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하나가 범주형이고 또 하나가 범주형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뭐냐? 교차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밑에 있는 거는 못 씁니다. 교차분석이라는 걸 써야 돼요. 자료 요약 방법은 도표나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됐죠? 여기 따라서. 그 다음에 범주형하고 수치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또?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t테스트 ANOVA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분석 방법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약 방법은 도표나 수치형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룹별 평균을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뭐 이런 걸 이용한다. 그 다음에 수치형하고 수치형은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럴 때는 평균이라는 걸 쓰게 되고 수치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즉, 이런 형태가, 반대로 이런 형태가 정해지면 분석 방법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분석 방법이 결정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본래는 그럼 영감은 뭐가 결정이 되겠어요? 데이터가 먼저 결정되겠어요? 분석 방법이 먼저 결정되겠어요?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들어갔어요. 이제 뭔가를 막 해야 돼. 그러면 방법이 먼저 결정되겠어요? 자료 형태가 먼저 결정되겠어요? 자료 형태를 결정하고 분석을 뭘 할지 고민해요? 아니면 분석을 뭘 할지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자료를 구할지를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뭘 먼저 고민해요? 자료가 아니고 분석 방법을 결정해야죠. 뭘 연구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지. 내가 뭘 연구할 거다.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분석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자료를 구할지를 딱 보고, 아, 교차 방법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범주형, 범주형으로 구해야 되겠네. 자료를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분석 방법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자료 형태부터 거꾸로 배워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연구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을 하고, 방법을 결정하면 데이터를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할지, 어떤 데이터를 구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하나 있죠? 언제요? 이미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죠. 회사 같은 데 가면 이미 엑셀로 자료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분석 방법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해되셨죠? 근데 통계를 못하는 상사분들이 가끔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거 해봐. 근데 이런 거죠. 범주형, 순서형을 주놓고 자꾸 상관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연관성 분석,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데 데이터를 주고 자꾸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통계분석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 이러이러한 분석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분석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통계학을 배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자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범주형 자료. 카테고리칼 영어로는. 그다음에 수치형 자료, 뉴메리컬 자료. 옛날에는 질적 자료, 양적 자료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휘 전달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범주형. 범주라는 게 뭐예요?
그룹형,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룹으로 범주를 나누다, 그룹으로 나누다, 이런 겁니다. 성별, 성별은 남자 그룹, 여자 그룹이 되죠. 여러분들을 가지고 두 개로 쪼개요. 성별을 가지고. 그러면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으로 쪼개지죠. 이런 걸 우리가 그룹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쪼개주는 거. 수치형은 남자, 여자가 아니고 키, 몸무게, 이런 것처럼 어떤 값을, 수치적인 값을 갖고 우리가 점수화 시켜주는 거를 수치형 변수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의 변수들은 다 수치형 변수들이죠. 그죠? 그리고 가끔 범주형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료를 정리 요약할 때딱두 개만 정리 요약하기는 좀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범주형 자료는 일단 데이터를 수치화 시키는데 문자로 수치화 시키는 게 있어요. 성별, 그러면 엑셀에다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거를 문자형으로 정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류도 마찬가지로 뭐 승용차, 트럭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코드형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는 게 아니고 1번, 2번 이렇게 입력을 해요. 성별, 그러면 남자를 1, 여자를 2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걸 우리가 코드화한다 그러거든요. 이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단순히 그룹을 의미하는 겁니다. 1번 그룹, 2번 그룹. 근데 1번 그룹은 남자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 2번 그룹은 여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자형을 안 씁니다. 왜? 통계분석 패키지들은 문자형을 지원을 안 해요. 다 숫자형을 지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범주형 코드를, 범주형을 전부 다 코드 형태로 다 바꿔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범주형은 문자형을 쓸 수는 있지만 분석할 때는 문자형을 못 쓰기 때문에 전부 다 코드 형태로 바꿔서 나중에 다 저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자, 수치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형. 이산형은 끊어지는 형태예요. 1, 2, 3, 4.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정수죠. 수학 시간에 정수와 실수 배웠죠. 소수점 들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이산형은 정수를 의미하고요. 자녀수, 아이가 하나, 둘, 세 개, 세 명, 네 명 있죠. 1.5명.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연속형은 몸무게. 56kg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56.뭐뭐뭐kg인데 뒤를 잘라버리고 그냥 우리가 56이라고 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키는, 연속형은 이런 것처럼 수치형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연속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주형, 범주형은 우리가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성별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드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자 1, 여자는 2 해서 평균 1.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룹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룹은 평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룹의 의미니까. 1번 그룹, 2번 그룹이지 1.5 그룹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당연히 범주형은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다 그랬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저장을 하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다 코드 형태로 저장이 돼요.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하기보다는 1, 2로 입력이 됩니다. 아까 전에 봤잖아요. 다 코드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그럼 엑셀을 딱 받으면 1, 2, 1, 2, 1, 2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 해놓고. 근데 분석하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다 평균을 냅니다.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숫자가 돼 있으면 다 숫자는 다 평균으로 내는 걸로 다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숫자로 돼 있지만 그거는 평균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범주형 자료다. 범주형 자료는 통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 뒤에 보는 것처럼, 뒤에 보면 배우겠지만 이제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야 돼요. 숫자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1.5명, 뭐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절대. 이제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통계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평균을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서형 자료일 때만 평균을 내는 겁니다. 키, 평균 키, 몸무게, 평균 몸무게.
학점, 평균 학점, 이 반의 평균 학점, 이렇게 우리가 다 연속 자료일 때만 평균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게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겁니다. 이해 됐었죠?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의 구분, 범주형 자료는 그룹을 나눈다. 중요한 거는 평균을 쓸 수가 없다. 숫자 계산이 안 된다. 왜? 그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형 자료는 값이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계산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100, 200, 300 이거는 뭐겠어요? 범주형 연속형 중에 자, 위에 이거 이산형 중에 뭐겠어요? 네 가지 중에 이산형, 연속형 중에 이산형. 속도는 연속형 중에 연속형. 색깔은 1, 2, 3으로 표시하면 코드형,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면은 문자형,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보다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척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